자, 그러면 이제 우리 홈페이지가 좀더 전문적인 것처럼 보이죠?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URL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URL이 뭔지 살펴보고 나만의 URL을 구입한 뒤 내 사이트에 적용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URL이란 우리가 접속하고자 하는 사이트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든 언어로 된 주소입니다. 도메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먼저 이게 왜 생겼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걸 때 상대방의 번호를 알아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처럼 컴퓨터끼리도 서로 통신을 할 때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런 번호를 우리는 IP 주소라고 합니다. 전화번호가 010-뭐뭐뭐의 뭐뭐뭐인 것처럼 IP 주소는 1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점 3개로 연결한 네 자리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사이트를 접속할 때마다 192.168. 이런 주소를 다 외우고 접속하려면 그러면 접속하려는 사이트마다 다 각각의 IP 주소가 있을 텐데 그걸 다 일일이 외워서 들어가려면 굉장히 외우기 힘들고 복잡하겠죠. 그래서 마치 스마트폰에서 연락처와 이름을 연결하여 저장해 놓는 주소록처럼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텍스트와 IP 주소를 연결하여 저장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저장해 놓은 곳을 DN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네이버.com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바로 네이버 서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도메인 네임 서버를 거쳐서 네이버.com이 어떤 IP인지 받아온 다음에 그 IP로 접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든 홈페이지의 주소가 jocoding.nellify.com이었죠. 넬리파이가 있어서 조금 전문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직접 도메인을 구입하고 도메인 네임 서버에 등록을 하면 jocoding.com처럼 직접 우리의 도메인을 쓸 수 있겠죠. 그럼 화면을 통해 직접 내 도메인을 구입하고 내 사이트와 연결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통해 보시죠. 먼저 우리가 사용할 도메인을 구매해 보겠습니다. 구글에 도메인 구매라고 치시면 정말 많은 사이트에서 도메인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꼭 돈을 주고 도메인을 구입하지 않아도 무료로 도메인을 제공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바로 Freenom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도메인을 얻어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여기 상단에 검색창 같은 곳에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도메인의 이름을 입력해줍니다. 저는 jocoding을 입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하단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URL 주소가 뜨게 됩니다. 여기 위에 나온 것들은 다 무료이고 여기 이렇게 .com처럼 좀 유명한 도메인은 좀 가격대가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한 만 원 정도 되겠네요. 우리는 실습을 위해 무료 도메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무료 도메인을 골라서 Get it now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체크아웃을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도메인 연결을 설정할 수도 있고 사용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개월까지는 무료고 1년부터는 한 $9 정도의 요금이 들어가네요. 우리는 12개월까지 무료이기 때문에 12개월로 해보겠습니다. Continue를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결제 화면인데요. 우리는 뭐 돈을 낼 건 없고 이제 로그인을 하거나 이메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단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소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내 개인정보가 이 사이트에 뺏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임시 이메일이란 건데요. 임시 이메일을 이용해서 이메일 인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임시 메일을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임시 이메일을 만들어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여러분이 쓸 메일 주소를 만들어줍니다. 조코딩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뒤에 것도 좀 바꿀 수 있네요. 왼쪽에 체크박스를 누르면 이렇게 1시간 동안 이 메일 주소를 여러분이 쓸 수 있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메일 인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증 메일이 날라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메일이 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링크를 눌러 메일 인증을 완료해보겠습니다. 이제 메일 인증이 되었고 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자세한 정보까지는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Complete Order를 눌러서 주문을 완료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의 도메인이 구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단 링크를 눌러 클라이언트 에리아로 넘어가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입력했던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구입한 내 도메인을 내 사이트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비스 탭에 My Domains로 들어가시면 내가 구입한 도메인의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입한 조코딩.가 요걸 복사해 놓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조코딩.netlify.com 홈페이지의 도메인을 바꿔보겠습니다. 도메인 세팅을 눌러줍니다. 하단에 Add Custom Domain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등록할 도메인을 입력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입한 조코딩.가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Verify를 누르고, 이제 조코딩.가가 주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맞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단에 우리가 등록한 도메인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DNS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Check DNS Configuration을 눌러서 보시면,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코딩.가라는 URL 주소랑 이렇게 104.조조 해서 이제 IP 주소가 나와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A-type record라고 해서 이런 형식으로 된 IP 주소와 URL을 연결시켜주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뭐 AA라고 해서 IPv6 긴 IP 주소랑 연결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A타입으로 연결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freenom.com으로 오셔서 여기 매니지 도메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메인에 관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매니지 freenom DNS를 들어가 줍니다. 네,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이제 타입을 지정해서 우리의 도메인 주소와 IP 주소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IP 주소를 타겟에 넣고, 네임은 지금 기본으로 조코딩.가가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Save Changes를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현재 A타입 레코드로 등록이 완료됐고, 또 기본적인 것 외에도 이제 www를 추가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타겟은 똑같이 하시고 Save Changes를 누르면 www.jocoding.ga도 똑같이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다시 netlify.com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색깔이 변한 걸 볼 수 있으며, 눌렀을 때 우리가 완성한 홈페이지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메인 설정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HTTPS가 자동으로 우리가 등록한 도메인에 적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netlify랑 제휴한 letsencrypt.org에서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원래는 이걸 인증서를 따로 구매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그냥 무료로 여기선 기본 기능으로 제공해 주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홈페이지가 좀 더 전문적인 것처럼 보이죠? 영상 잘 보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컨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쉽고 재미있는 코딩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